안녕하세요. MBC PD 수첩팀입니다. 학폭 관련해서 제보 좀 하고 싶으세요? 사람을 개패듯이 팹니다. 방망이로 때려요. 공을 치라고 만든 도구잖아요. 저는 여기 치아가 날아간 적 있어요. 치아 여기 어금니 쪽이 두 개가 날아갔어요. 어금니 쪽이 두 개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누구한테도 맞은지 모를 정도로 참 부끄럽게 생각인데 여기 다리를 벌려서 이제 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자주 당했었고 이유 없이 당했던 끔찍한 폭력. 그들은 왜 말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운동부 사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야 말이 든다. 맞아야 잘한다. 제가 이형 때문에 운동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지금 버젓이 프로에서 잘 뛰고 있잖아요. 피자가 다들 용서하는데 진짜 승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용서가 안 돼. 의혹을 부인한 지 사흘 만에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숨죽였던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구 선수죠.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구, 야구, 축구, 농구 등 여러 종목의 스타 선수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서정문 PD,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후 폭력 사실을 인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혹을 부인합니다. 또 공소시효를 지난 경우도 많아 법적인 판단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상대가 돈과 명예를 가진 스타 선수라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학폭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제가 일단 기억나는 사실들을 얘기했어요. 증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만 올리면 관심 끄는 글이나 아니면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실명하고 이제 사진을 올려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그는 자신의 실제 이름과 고등학교 운동부 시절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이른바 인증을 했습니다. 여기 체육관이고 여기 창모 씨는 스포츠 스타를 다수 배출한 야구 명문고의 선수 출신입니다. 그는 왼손 투수였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니까 예, 3, 4년 된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진짜 오랜만이에요.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예, 이게 야구부 그 화이팅 소리입니다. 이제 운동할 때 예, 운동할 때 이런 걸 지르면서 해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야구를 시작한 창모 씨. 그 후 13년 동안 야구만 보고 살아온 그에게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방망이로 때려요. 이게 야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데 공을 치라고 만든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을 개패듯이 팹니다. 다른 애들 대가리 박기 시키다가 이렇게 세놓고선 제가 일어나려니까 넌 일어나지 말라고 발로 머리를 두르는 거예요. 그는 당시 자신을 폭행했던 가해자를 지목했습니다. 여기 김대현 있네요. 야, 이영환 여기 있고. 같은 투수조의 1년 선배였던 이영하 그리고 김대현 선수. 이영하 선수는 이제는 뭐 명실공히 리그를 이제 대표하는 우완 투수입니다. 예, 25경기 모두 선발, 14세연감득점. 얼마나 2017년 프로에 데뷔해 차세대 에이스 투수로 불리는 이영하 선수. 그는 두산 베어스 소속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좀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2019년
그는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판단하기 좀 어려움이 있죠. 좋초 예, 피치에 끌려나옵니다. 스윙 삼진. 프라구에서 LG가 20살 신예 김대현 투수의 호투를 앞세워 롯데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7월 3경기에서 괴력 투구로 알려진 김대현 선수는 현재 LG 구단 소속입니다. 보였던 LG 김대현은 8월의 첫날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항상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기회가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가해 행위는 다양했다고 합니다. 전기파리채 손을 하고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야구 선수인데 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지어 이 전기 흐르는 것에 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감전돼서 아우 하니까 아주 기쁜 듯이 웃더라고요. 둘이 같이 갔다는 거죠? 예. 장난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같은 고등학교 야구 부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가혹 행위를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운동을 많잖아요. 앉아서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은 이게 팔 들었다 놨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 손이 묶여 있던 거죠. 못 움직이게. 손목이랑 이렇게 기구를 이렇게. 그죠, 그죠. 또 손목 다 하고 있구나. 하고 또 이것도 맞구나. 오늘 맞구나.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창모 씨는 그날 두 손이 묶인 채 폭행을 당했다고 기억합니다. 그 뒤 말고는 운동 시간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수들 중에. 우리가 만난 선수 중에는 이영하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영하가 항상 야구공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맘에 안 들면 집에 던지고. 어디로 주로 맞아요? 팔에 맞아가지고. 이영하 선수는 15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창모 씨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폭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거는 이영하가 저를 부르면 무조건 이걸로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적국지라고. 적국지 아니면 앙 적국지 이거 앙 적국지 무시 아 맞아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아주 그냥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심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맞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선수는 더 있었습니다 또 이상한 걸 시켜요 전체적인 거. 짱구 노래 있잖아요. 뭐, 천방지 주머니 등등.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유두를 만지게 하고. 스스로요? 네.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때리니까. 김대현 선수는 전신 마사지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보통 2시간, 때로는 밤새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밤새예요, 밤새. 다음날 보면 눈이 이상해요. 마약한 사람같이 무슨. 잠을 못 자갖고 마사지 하느라고. 와, 진짜 죽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말이에요. 두 선수의 공공연한 폭력에도 동료들은 문제 삼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고였죠. 지금 전국에서도 맨날 최고라고 최고라고 소리 들었는데 내노라는 선수들이었으니까 전국에서 국가대표도 가고 그랬으니까. 권력은 최고였죠. 감독 코치한테 말하면 어차피 돌아오는 거 똑같아요. 뭐 알겠다 하던가 아니면은 참아라. 2015년 황금 사자기 우승을 거머쥐었을 당시 승리의 주역이 이영하 김대현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서 왕처럼 모셔지는 거죠. 코치들도 건들 수가 없었고 그 선수들이 게임을 깽판 치면 선배들은 진학 문제도 관련이 있으니까 게임을 일단 이겨야 되니까 야구를 잘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016년 KBO 신인 선수 선발 당시 1차 지명을 받은 두 선수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프로야구로 진출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창모 씨에게 남은 건 치유받지 못한 트라우마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람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좀 편의점에 가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 사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만 넘기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 당하고 보니까 저도 당시에는 걔들이 괴롭힐 땐 이것만 넘기면 버틸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평생 남아요. 한 야구 명문고의 겨울 전지훈련에서 심한 폭력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5년 당시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아, 김대현의 폭행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현이 부모가 전화가 와서 너 자기네 아들, 자기 아들이 좀 유망주니까 좀 살려달라, 좀 도와달라, 묻어달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주의시키겠다. 죄송하다. 그렇게 해서 그 이 사건이 넘어간 겁니다. 그게 아들 창모 씨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아이가 부러졌어. 제가 그걸 막았다는 것 같아. 그때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고통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 자식한테 죄인이 되고 말을 못하겠더라. 폭로 이후 김대현 선수는 폭행과 마사지 강요, 학폭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김대현 선수의 법률 대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대현 선수에게 연락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돌리고 있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돌리고? 네. 기자들한테 안 했다 했잖아요. 네. 기사도 그렇게 났고. 네. 저희한테 때린 건 맞다. 근데 그냥 잘못하지 않았냐. 그럼 때린 건 맞는 거잖아요. 때린 건 지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러고 있고 기자들한테는 안 하고 안 했다고 했고. 그럼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창모 씨의 폭로 이후 야구부 동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전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이영아 선수의 학폭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 구단인 두산 측도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이 양측의 의견이 그쪽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조창모 씨하고 우리 해당 선수하고는 의견이 상충돼요. 진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조사는 했지만 결론이 안 나왔다. 인정과 사과를 받았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창모 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면 뭐 17승을 챙겼다 뭐 유망주다, 영구 결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제 평생 가슴속에 남아요.